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아, 우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회 증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좀 정점에 좀 다다랐고,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기대감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좀 선반영이 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다른 그런 또 발언을 또 내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경계 심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매수세가 좀 실종된 그런 좀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의 또 해석에 또 따라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최근에 또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또 실망 매물까지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띈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중국의 향후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좀 긴축에 대한 부분, 완화적인 스탠스가 과연 이제 언제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분간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재부각이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임, 좀 즉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도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한 2,600선에 도달한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종과 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그런 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이제 대규모 또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를 비롯한 이러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또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만, 개별 또 실적주 중심이란 개별 업종과 또 종목들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또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장도 역시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장도 오늘장이랑 거의 비슷할 것이다. 실적주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지수 대비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가 대규모 좀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한 이후에 오늘 현대차, 뭐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오늘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이러한 2030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이러한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계획을 또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또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기존의 이제 계획 대비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2030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200만 대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10년간 한 10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장기 전동화 전략과 함께 투자 금액도 상향 조정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또 시장의 좀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또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러한 또 투자 계획에 따른 좀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센티멘트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뭐 글로벌 판매량도 꾸준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에도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확대, 판매량 확대와 더불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도 글로벌 이연 수요가,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이러한 이연 수요가 지금 한 3천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연 수요가 계속해서 올해는 활발하게 좀 이어지면서 수요 회복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점, 이와 함께 당분간 올해 2분기
2분기 또 이제 하반기까지도 글로벌 판매 호조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즉 실적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뭐 완성차를 더불어서 부품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빅머니 하면서 자동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차 측에서 대규모 투자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현대차 발 투자를 좀 받는 기업을 봐야 될 텐데 어떤 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주에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투자 발표하기 전이었죠. 당시에도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 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 가운데 이제 그 ADAS라든지 이러한 그 장비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HL 만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관련된 또 부품 업종 중에서 이러한 주요 고객사의 전동화 전략이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제 공조 부품 시스템 솔루션 업체인 한온 시스템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보다 뭐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들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에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그 조지아주 신공장 설립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좀 진출을 하면서 북미 이제 EV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이런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갈수록 이러한 좀 마진율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즉 ASP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전동화 매출 증가와 함께 지금 EV 열관리 부품 사업의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원가 부담과 함께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주요 고객사의 전동화 전략의 좀 수혜주이자 또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서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대차가 미국 안에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은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주가가 꽤 안 움직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약간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주가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가장 많이 좀 하락한 그러한 좀 부품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2년 전 주가,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주가의 한 두 배 정도 수준이었고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주가가 이제 한 2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에는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한 5조 원 수준으로, 즉 이제 지난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실적,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한 4% 넘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좀 수급이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이제 저점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또 지금 120일 이평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 한 9,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9,000원대 한 중반 가격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보다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다. 12,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